음악에 대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여성의 특징이 표현이죠. 이렇게 머리를 넘긴다든지. 타악기 수업인데 북마치기 아쉽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아리랑도 가르쳐주고 탈춤, 봉산탈춤도 가르쳐주고 북도 같이고 이렇게 해서 한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발표회도 하고 이제 다른 반들도 그걸로 학습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홉이여 자 두 배가 아무 흐르는 마음을 따라
전통이라는 걸 대해서 아이들이 접해볼 기회가 요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3차시 되면서부터는 자기들이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동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자기들도 할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부터는 조금 더 즐겁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함께 즐겁게 하니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운동이고 전통을 배운다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재미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처럼 움직일 거예요. 그쵸? 3, 자, 슬레니 준비됐으니까 출발. 움직이게 출발. 찾아라. 누굴까요? 희한하게 누굴까요? 찾는 앞으로 댄스 댄스. 그대로 멈춰라. 조연 탐정님 누구요? 없습니까? 여기 자기 이름? 여기에 고무리 태규 머리띠 태규 저희 다이어트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크게 해줄게요. 오빠 딱딱딱 팀이 누구지? 이름이 없네. 하유리? 야야야 우리야. 우리의 소원은 무대. 야 나는 소원을 들어주는 유령이야.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황금이야. 여기도 황금이야. 우와. 미치고 만났다. 오늘은 아이들 미술 활동을 하는 액션 페인팅 수업인데요. 드리핑 기법으로 액션 페인팅 하는 수업입니다. 드리핑 기법은 어떻게 액션 페인이요?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얼룩이 뭐야 나는? 배경 색깔을 본인이 칠하고 싶은 색깔로 배경색을 칠하고 그리고 캔트지에 내가 하고 싶은 모양을 디자인을 하고 그걸 가위로 오린 다음에 그 안쪽 부분에 아크릴 물감에 여러 가지 색상을 도색을 해서 드리핑 기법으로 액션 페인팅 활동을 하는 수업의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구름 비슷한 거 제가 미소를 좋아해갖고요. 재밌어요.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가 두 명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응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시험 기간으로 쌓였던 스트레스가 이걸로 인해서 약간 풀어지는 느낌. 음성여학교에서 2학년이 지금 미술이 없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미술 시험 해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작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처음 뽑힌다. 이런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해 약간 신기해요. 너무 긴장돼요. 너무 떨리는데 살짝 너무 큰 무대에 서는 것 같아서 살짝 기뻐요. 틀렸다고 막 그렇게 멈추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네가 아무 할 거가 있으면은 자기 거는 확실하게 해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해가지고 좀 별로 안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친해져서 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 밴드 수업한다고 했을 때 악기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조금 약간 좀 자신감도 없고 좀 머뭇거린 것도 많았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아이들 자신감도 많이 붙고 지금 되게 즐거워하면서 이제 밴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 자, 두 번째. 자, 좋아. 한 번 더. 오, 뭐야. 박자 왜 이렇게 잘 맞아? 한 번 더. 자, 자진 도전해 볼 사람. 오,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그럴까? 홍진이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초콜릿 걸려 있잖아. 자. 틀려도 돼. 자신 있게 합니다. 오,
오늘 타악기 수업으로 왔고요. 젬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리듬을 따라서 쳐보고 또 노래에 맞춰서 리듬을 연주를 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네, 수업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 아, 네. 근데 멘트 뭐라고 할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초등학교. 아, 잠깐만. 아, 어떻게 되지? 4번 문화초등학교 다니는 박상혁입니다. 어떤 게 재밌을까?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건 이거거든? 아주 잘했어. 따봉. 모자라 말고 좋아하는 것은 나 와르르. 네. 배소현입니다. 수업하니까 재밌어요. 사진 찍고 막 밖에 돌아다니는 게 재밌습니다. 편집 기술을 배운 것과 그 촬영 기법을 배우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뭐 시내 같으면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가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봉화 지역의 농어촌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간에 이제 어떤 있었던 일들이나 2학기에 어떤 수업을 하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끼리 함께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만족도가 꽤 좋아서 2학기에도 연계를 서베이를 좀 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1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을 겁니다. 드라마의 감정을 다 전달해 준다는 거. 감독님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 투, 쓰리, 박수, 박수. 크로스. 빨리 배우신 분들 계시고 조금 헷갈리는 분이신데 또 흔들어주시면은 제가 또 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합창을 여기서 하는 날이에요. 행복하다? 뿌듯하다?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합창 수업을 통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이 자리에서 뽐내고자 합니다. 자기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모습 보니까 박수가 절로 나오는 오늘 그런 하루였고 정말 아이들의 꿈들이 더 훨씬 더 성장하는 것 같아서 교육장으로서도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아.
쉽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중에서 제 생각에 합창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한 뭐 10명 정도였고 좀 갈 길이 멀다. 현재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근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기대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은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이제 스트레칭, 웜업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레 테크닉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조금 그냥 쉽게. 애들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제 제가 저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재밌고. 시작! 하나, 둘, 수르! 준비! 준비! 둘, 시작! 시작! 아래 민성이! 포인 좀 해라! 버텨! 발끝! 뾰족하게! 에이, 옳지, 뒤꿈치 내려주세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의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아이들이 사실 접할 수 없는 예술 교육이잖아요. 아이들의 그 내면되어 있던 그런 예능의 끼 뭐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6학년 준비됐죠?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신나게 발표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문화예술 사업은 꼭 학교에 필요하고 많이 저변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동심을 더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좋고, 근데 이런 교육들이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평소에 그 뮤지컬을 쉽게 접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보니까 더 재밌고 더 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학교 외에도 많은 학교가 이런 뮤지컬을 해봤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비록 저희는 졸업하지만 내년에도 선생님이 청라초에 오셔서 뮤지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컬이에요. 메인 보컬.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재밌어요. 다른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혼자 할 때보다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게 더 재밌어요. 기타 같은 거 더 배우니까 이런 수업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들이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어떤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낸 이 1년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노력했던 이 시간들이 아이들 기억에 좀 깊숙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사랑해! 12월 11일에 하는 충남 발표회에 1학년부터 6학년이 운산초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를 연습하는 중이었고요. 저 벽이 아니에요? 좀 신나는 것 같은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그 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난타 공연하니까 재밌었어요.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난타로 몸을 움직이고 그러는 게 좀 더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그래도 나름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문화예술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고 있잖아요. 이 지역의 아이들이 평등하게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도 문화예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또 이렇게 무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험치들이 좀 동일하게 많이 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예술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적성, 재능을 온통 다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생태환경 감수성에 관한 주제 이런 것들까지 감동이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기량이 훨씬 올라섰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더군다나 전국 최초로 충남의 모든 시구 학생들이 이걸 했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예술적 감성도 더 높이고 또 본인들이 몰랐던 그런 재능과 또 적성을 깨닫게 되면서 훨씬 더 학교 생활에 적응 잘하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크고 화려해서 놀랐어요. 네,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힘들 때도 많았고 약간 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쁜 의상도 입고 좋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이제 공연의 무대가 왔는데요. 지금은 일반 합창단이다라고 불러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화음도 맞추어서 잘 부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되게 처음 해봐가지고 긴장돼요. 다음도 이 무대에 쓴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전에 강한 타입이기 네. 때문에 일단 무대로 보시죠. 커밍순. 청평중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간에 연습해 왔던 거를 아니까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막 공연 순서가 앞도는데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너무 좀 감동스럽게 잘 봤습니다. 가평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또 좀 지원해줄 방향을 충분히 알고서 해주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또 수준 높은 교육을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좀 더 특별하게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고 학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서울에서 와서 공연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안 떨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